덩어리 행복 덩어리 애교 덩어리 우리 변함없이 한번 나는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 시작 나는 하나님의 행복 덩어리 문질러 애교 덩어리 기뻐서 이빨 10개 내놓고 기쁨 덩어리 우주 덩어리 천국 덩어리 힘들어도 이렇게 바꾸는 게 좋아요.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면 자 우리 옆 사람 바라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옆 사람 어디를 보라 했어요? 눈을 빤히 쳐다보시고. 눈을 보세요. 잘 살았나, 못 살았나, 눈 보면. 자, 앞사람을 축복합니다. 집사님은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 행복 덩어리, 애교 덩어리, 기쁨 덩어리, 복 덩어리, 우주 덩어리, 천국 덩어리. 안아주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이고, 잘했어요. 네. 오늘 성가대 너무너무 은혜로워요. 막, 향기가 내서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 아, 격려 우리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주 은혜로웠어요. 네, 오늘 함께 하시다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아, 약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자, 우리 손 있는 사람은 손을 높이요. 손 있는 사람만 들으세요.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제가 되기 원합니다. 다시 주님. 주님이 찾으시는 그 주인공이 오늘 아침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온 땅을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런 자를 찾으신대. 어떤 사람을 찾으신? 궁금하죠?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눈을 지으시니까 보지 않겠느냐? 여러분의 수고와 땀과 눈물과 희생과 헌신을 변함없이 주님은 보십니다. 사람은 알아주지 않아도 여러분이 은밀하게 하는 구제, 은밀하게 하는 모든 헌신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않겠느냐. 주님은 우리의 기도 소리 들으셔요. 우리의 간구 소리 들어주셔요. 호소 소리 들어주셔요. 눈물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입을 지으시니가 말씀하지 않겠느냐? 태초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고, 여기서 말씀하시고, 오늘도 말씀하시고, 앞으로 여러분을 계속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아침에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주님이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너를 돕는 자니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나 여유로운 팔로 너를 붙들이라. 주님이 말씀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달라스 중앙감리교를 통해서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한대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여러분을 사랑한대. 여러분 막 눈에 들어가도 막 아깝지가 않대. 막 너무너무 사랑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을 너무 신실한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막 애지중지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자라고 내 종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달라스 중앙감리교를 연합감리교를 통해서 위대한 비전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명의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일꾼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유다지파라고 말합니다. 장자지파로 여러분을 세웠다고 말씀하십니다. 계속 하나님은 보내줄 것이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 열방을 향해 끊임없이 섬기고 나갈 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손 들고 아멘. 다시 두손 들고 아멘. 아멘 할때 하늘 문이 열립니다. 아멘 할때불 떨어집니다. 아멘 할때 능력 주십니다. 아멘 할때 치유하십니다. 아멘 할때 동행하여 주십니다. 아멘 할때 하나님은 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온 땅을 감찰하신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대. 오늘 이 시대는 능력을 받아야 해. 능력 없이는 살 수가 없어. 구원도 능력을, 이 구원을 마지막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능력이 필요해. 왜냐하면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시대가 악할수록 능력이 필요해. 그래서 엘리야 시대에 보세요. 아, 백성들이 다 신앙을 버렸습니다. 아합과 이사벨 시대에 얼마나 힘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의 사자. 엘리야를 보내사. 그래서 능력이 필요하니까 능력의 시대가 되게 필요하기 때문에 능력을 붙여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불을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엘리야 시대보다 엘리사 시대는 더 악했어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줬던 능력을 갑절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대는 엘리사 시대보다도 더 악한 시대예요. 힘든 시대예요. 너무 패역한 이 시대예요.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능력이 뭡니까? 지혜가 능력이에요. 가정 안에서 지혜가 필요해요. 자녀를 기르려면 엄마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기르려면 부모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공동체를 유지하려면 리더십이 필요한데 그 리더십의 첫째가 무엇입니까? 지혜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으니까 그렇게 많은 백성이지만 다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었어요. 다 순종했어요. 그래서 이 금덩어리가 돌처럼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 금덩어리를 싸가지고 원근 각지에서 수많은 나라에서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시바까지 왔대. 시바 발음 잘해야 시바까지 왔대. 그래서 금은 보화를 싸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 하나. 지혜가 뭡니까? Hearing heart, 듣는 마음이에요. 주의 음성을 듣는 자가 거기에 지혜가 나오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사래요. 듣는 마음.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거기에 지혜가 나오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강대상에서 주시는 말씀을 날마다 들을 때 거기에 지각이 열리고 지혜가, 지혜는 뭐냐? 하나님 마음이 흘러오는 게 지혜예요. 하나님 마음이 제일 소중한 건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에 흘러온다는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눈이 되고 하나님의 손이 되고 하나님의 입이 되어 하나님의 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의 발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게 뭐냐? 또 리더십은 지식이에요. 지식. 이 사람은 다른 건 없어도 뭐 인격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아주 지식이 뛰어나. 그러면 그 지식 앞에 순종해. 지식 앞에 굴복해. 지식 앞에는 다 손들게 돼요. 거기서 리더십이 세워지는 게 지식이 뭡니까? 분별력이죠. 영분별 얘기는 합니다. 나를 깨닫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걸 깨나 이렇게 지식의 문이 열렸다는 거. 그게 누굽니까? 엘리사에게 지식의 문이 열렸다는 거야.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다 엘리사 앞에 굴복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식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지식의 은사가 넘치기를 축복. 할렐루야. 그리고 능력이 뭐냐? 믿음이 능력이에요. 옆 사람 인사해. 믿음이 능력입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됩니다. 믿음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 보세요. 믿음이 있었어요. 다 안 돼, 못해, 할 수 없었지만 아니 할 수 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세상은 우리의 밥이다.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더라. 그래서 젖과 꿀에 흐르는 저 주인공이 된 줄을 믿습니다. 들어가는 주인공이 된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 앞에 모든 사람이 굴복해. 믿음 앞에 사람들이 순종해. 믿음 앞에 그 리더십의 믿음 앞에 사람들은 경외해, 좋아해, 따라가고 싶어. 그 곁에 있고 싶어. 이게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세요. 할렐루야. 또 뭐가 능력입니까? 신유가 능력이에요. 그를 만나면 치유가 돼. 그를 만나면 해답이 있어. 그를 만나면 시원해. 이 치유가 육적인 치유뿐만 영적인 치유, 마음의 치유. 그가 말하면 그냥 생수 같아. 치유가 일어나. 사람의 마음을 만져줘. 이게 치유, 이게 신유입니다. 신유의 능력, 그게 바로 리더십이에요. 그게 바로 능력이에요. 손대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복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또 능력이 뭐냐? 사랑이 능력이에요. 미워하고, 내 마음속에 누구를 지금도 미워하고 있다. 정말 용서할 수 없다. 그러면 능력이 없어서 그래. 능력이, 능력이. 미워하는 사람은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은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능력이야. 옆 사람 인사에 사랑이 능력입니다. 사랑이 권능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누구를 언짢아하고 미워하고 있습니까? 아, 난 능력이 있구나, 떨어졌구나, 번아웃 됐구나라는 걸. 여러분 사랑의 능력으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 앞에 다 눈물을 흘리고 만져지게 되고 치유하게 돼. 또 뭐가 능력이냐? 기쁨이 능력이요.
옆 사람 인사해. 기쁨으로 삽시다. 이 기쁨, 희락이, 희락. 여러분, 저도 그래요. 막 언제나 할랄랄라 막 즐거워하고 막 웃고 다니는 사람 나도 그 옆에 있고 싶어. 그게 리더십이야. 끌어다니는 힘이에요. 그게 능력이에요. 능력이 희락이야.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웃는다는 거예요. 하하하 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능력이 능력. 거기에 리더십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런 희락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손 들고 아멘. 다시 두 손 들고 아멘. 절제하는 거. 그런데 이 모든 능력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고 싶어도 안 돼. 우리는 완전 타락이요. 원죄로 인해 에덴 동산을 상실했어요. 상실했기 때문에 이런 게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 이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성령 안에 있어요. 성령님 안에 있어요. 성령님 안에 있어요. 성령님 안에 있어요. 성령님 안에 지혜가 있어요. 이게 성령 받으면 아무것도 나누고 기억자도 모르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한 전에 날마다 새벽마다 울며 기도하는 사람 보면 얼마나 배운 건 없는데 얼마나 그의 입에서 막 꿀송이 같이 그렇게 지혜로운 마음이 나와. 그래서 막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하면서 좋아해. 그래서 늙어도 곱게 늙고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막 기름 부어주셔가지고 막 그 속에서 꿀송이 같아. 말하면 생명이 있어. 막 감칠맛 나. 아멘이십니까? 성령으로 성령 받아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그래서 지혜가 넘치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아멘. 그리고 성령이 바로 지혜예요. 성령이 우리를 알게 하여 주십니다.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성령이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믿습니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불신용은 우리 가족들 안타까워 데려오지만 처음에는 멍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아멘 하려고 아이고 좋아라 아멘 하는데 기도하는데 눈 뜨고 있고 그렇습니다. 왜?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믿습니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믿어줘야만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냉장고 아무리 좋아도 전기 안 꽂으면 전기가 안 오면 소용없어. 그 속에 들어가면 더 썩어. 인생이 냉장고와 같아. 내 속에 전기, 권능과의 접속이 일어나요. 그 접속이 바로 믿음이요. 이 권능이 성령이십니다. 성령과의 접속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럴 때 믿어지는 거 붕! 하고 가버리는 거야. 아멘이십니까?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믿어지는 거지. 성령 자체가 믿음이요. 그게 성령 받으면 믿음이 생겨. 아멘이십니까? 성령 자체가 신유예요. 신유. 성령 자체가 치유예요. 그래 성령 받으면 신유가 일어나. 치유가 일어나. 내 영이 치유받아.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며 주님 사랑해요. 치유가 일어나. 회복이 일어나는데 에덴이 회복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리고 영문만 치유받는 게 아니라 막 암덩어리 우리는 3일밖에 못 다는 사람이 막 얘기해줬던 간증했잖아요. 그냥 암덩어리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치유 그냥 받는 거. 누가 해줄 것도 없어. 자기가 기도하면 성령이 떨어지면 성령 자체가 신유야. 그냥 성령이 그냥 치유해버리는 거야.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치유받는 거예요. 성령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세요? 여러분 사랑의 능력이라 했잖아요. 근데 나는 사랑 없어. 사랑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능력이 없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왼수 같은 내 남편도 세상에 평생 왼수라며요. 그런데도요 성령 받으니까 벌렁벌렁 나와 막 주체할 수가 없어. 생수 같은 막 사랑이 막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페 5차원 4차원이 막 부어지는 거야. 견딜 수 없어 뜨거워져서. 아멘이십니까? 두 손 들고 아멘. 다시 두 손 들고 아멘. 그래서 사랑의 능력이 많은 줄을 믿습니다. 능력이 맺단 말이에요. 사랑이 우리에게 왔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인하여 그래서 할 수 없는 자가 할 수 있는 이런 축복자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요 희락을 떨어진 사람이에요. 우리 희락이 없어. 우리 안에 즐거움이 없어. 즐거움이 없어. 떨어진 인생이란 말이에요.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이 포도주가 즐거움이 떨어졌어. 고갈된 인생이라. 근데 주님이 오시잖아. 그래서 채우라고 하잖아. 물이면 아예 포도주 되는 거죠. 여러분 떨어진 인생에 희락이 없는 인생에 성령이 많이 성령이 많이 아멘할 때까지 성령이 많이 성령이 많이 기쁨이 충만하더라. 희락이 넘치더라 말이야. 이 희락이 능력이에요. 이 기쁨으로 살아가요. 이게 바로 리더십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혼들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라 이 말이야. 두 손 들고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바로 성령 안에 실학이 있어요. 제가 성령 받고 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벌렁벌렁벌렁 그냥 하늘을 봐도 기뻐, 땅을 봐도 기뻐, 사람을 봐도 기뻐.
미친 사람같이 기뻐. 어떤 사람은요, DNA 하면서요, 오순절 성령이 맺는데, 이분이요, 실하게 은사 같아지니까, 까르륵, 까르륵, 막, 얼굴은 천사 얼굴인데, 입에서는 까르륵, 까르륵, 그리고 그 사람 쳐다보면 가, 옮겨져버려. 실하게 까르륵, 까르륵. 주변이 따로 까르륵, 여기가 까르륵, 까르륵. 우와.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정확하냐면, 그 사람이 10년 동안 웃음을 잃어버린 여인이었어. 이야, 하나님은 막, 아주 까무라치도 놀래. 그 많은 사람 중에 10년간 상처로 인하여 10년간 웃음을 잃어버린 하나님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성령이 마니까 그 웃음을 잃었던 10년 동안 웃음을 잃었던 그에게 성령이 탁 떨어지니까 막 까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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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르륵 꼬르륵 까르륵 까르륵. 그 사람 보면 같이 까르륵 되지. 공동체가 까르륵 까르륵 까르륵. 와, 하나님이 그렇게 치유하더라고요. 실하게 은사를 주더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온 땅을 감찰하사 이런 사람에게 지금과 같은 능력을 주신대. 능력.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충성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오늘 충성된 사자는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충성하라. 충성해. 하나님은요, 충성된 자를 찾으신대. 충성된 자를, 충성된, 여러분 충성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충성된 사자, 사자인데 충성된 사자래. 그냥 사자가 아니라, 엉하는 사자가 아니라 충성된 사자. 아멘이십니까?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사자니까 그를 누가 보냈을 거 아니야. 우리 하나님 우리를 보내잖아. 아멘이십니까? 그를 보낸 얘기에 오름날에, 와, 추수날에, 추수날에, 야, 우리 농촌에서 진짜 저도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고, 와, 옛날에 어렸을 때 보면 진짜요, 제일 힘들 때가 보리 비는 때요. 보리 비는 때는요, 보리가 있잖아요. 보리 있지요? 보리 알지요? 보리 잘 모르나? 미국 와가지고 보리 잊어버렸나? 여기 보리에 보면 막 거기다 까시까시래. 그때 그냥 얼마나 더운지 막 땀은 흘리고 보리는 찌르고 그걸 또 막 뒤에 억 그런데 거기다가 제일 견딜 수 없는 게 목마름이야. 목마름. 옛날에는요 정말 물통 하나도 없어 가난해가지고 그러니까 막 이 추운 날에 막 보리 빌 때 막 찔리기는 하지 땀은 비오도 쏟아지 거기다가 막 목말려가지고 그때 목말릴 때 세상에 옆에 있는 사람이 물을 주는데 생수 정도가 아니라 얼음 냉수를 타가지고 그걸 먹으면 막 마시고 막 오장육부가 시원한 것처럼 충성된 자자 사자는 그를 보내기에 충성하면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오장육부를 시원하게 한다는 것이 원해요. 저도 이렇게 보면 와,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열방 식구 중에서 막 충성된 집사님 보고 권사님 보고 장로님 보고 막 성도님 보면 얼마나 좋은데 막 얼굴만 봐도 시원해. 전화 소리만 들어도 오장육부가 시원해. 그리고 보기만 해도 집사님 하고 갑니다. 너무 좋아. 이게 오늘 내용이야. 충성된 사자는 추순날에 얼음 냉수같이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아멘. 이런 충성된 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 두 손 들고 아멘.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성령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오늘 주의 중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교회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이게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바로 충성된 자를, 충성된 사자를 찾으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얼음만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두를 다 가지고 있어. 인생이 아무리 지혜로도 하나님 지혜만 못해. 인생이 아무리 지식이 하늘을 찔러도 하나님 지식만 못하고, 아무리 인생이 신유가 있고 치유가 있다 해도 하나님의 성령의 치유만 못해.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요, CEO인데, 내가 리더인데,
내가 모든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돈 있는데 돈 있는 사람이 와서 돈 있는 사람 옆에도 안 둬. 내가 돈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옆에 안 두고 내가 지식 있는 사람은 지식 있는 사람 옆에 안 두고 내가 지혜 있으면 지혜 있는 자 안 둬. 왜냐면 귀찮아. 내가 다 가지고 있는데 뭐. 그러면 어떤 사람을 쓰느냐? 수죽같이 움직이는 사람을 써. 수죽같이 말만 떨으면 오케이 하이 이렇게 하는 사람을 쓰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충성된 사람이야. 아멘 하는 사람, 아멘 하는 사람, 두 손 들고 아멘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쓰신다는 거야. 그런 사람에게 능력을 베푼대. 그런 사람의 지혜를 주시고, 그런 사람의 지식을 주고, 그런 사람의 믿음을 주고, 그런 사람에게 신유를 주시고, 그런 사람에게 사랑의 능력, 그런 사람에게 희락을 주신대. 그런 사람이 오늘 아침에 굳어 있어서 일부러 내가 광대놀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펴요. 아유 주의 종을 낳으면 별거 다예요. 왜냐면 여러분 영혼 한 영혼이라도 미치도록 사랑하니까 갈부리 피가 여러분 있으니까 내가 광대가 돼 여러분 마음을 만져주려고. 광대가 돼, 광대가 돼, 광대가 오늘도 나도 열방 가운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 왜 여기서 여기까지 와서 광대노도 되냐? 여러분은 보배야. 피값으로 샀기 때문에 그냥 갈 수가 없어. 이 여러분 속에 예수의 피가 있어. 하나님의 피가 있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나는 주님 만나니까 6개월 동안 하늘 봐도 눈물, 땅을 봐도 눈물, 눈물 덩어리에 주만 나와도 눈물. 그 사랑이 내 속에 미어져도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을 볼 때마다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은혜, 여러분을 볼 때 내가 포기할 수가 없어. 여기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미치도록 하는 마음이 여러분 광대가 되게 하고 외치게 하는 것이 그렇게 나와 관계없이 움직여야만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우리 집사람의 기도 소원이요. 우리 집사람이 다 제가 부흥회 가면 국내에서도 이렇게 가면 다른 교회 이제 이렇게 집회하러 가면 손을 꼭 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집사람은 우리 안방에서 촤라락카마라스카라스 이렇게 기도해. 막 손잡고 기도해. 우리 집사람 마지막 축복. 우리 집사람도 목사인데 수석 목사예요. 우리 교회의 수석 목사니까 우리 교회 얘기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문화가 다르니까 각자 자기 좋은 대로 하는 거지 뭐. 내가 그냥 세워버렸어 수석 목사로. 안수시켜가지고 수석 목사로 했어. 물론 신학은 나왔어요. 그리고 연합 여기 와서 받았어요. 목사 안수도 여러 개 연합 이게 있대. 연합 장로교계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축복을 해. 같이 기도하면서 그때 우리 집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저를 위해 축복해도 우리 목사님 가는 곳에 주님 하나님의 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입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 가는 곳에 제스처 하나까지도 기름 부사. 그들을 그 제스처 하나를 통해서도 기름 부음을 통해서 저들의 영혼이 만진바되고 치유받고 회복되기를 눈물 부려 기도하니까 내가 제스처가 움직여야 해요. 이렇게 제스처로 움직여. 아이고 좋아라 까꿍 이렇게 좋아요. 아니 왜 그러냐면 우리 집사람이 기도했기 때문에 나는 그 기도를 성취하려고. 이게 중요해. 이게 믿음이야. 기도를 성취해야 하잖아. 응? 비가 오면 우산을 드려야 할 거 아니야. 성취. 우리는 가장 소중한 사람은 성취자가 돼. 말씀의 성취자가 돼요. 말씀을 듣는 걸로 끝나지 말고 소중히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고 이 말씀대로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성취자가 되는 거예요. 우병이의 기적의 성취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귀한 사람이에요. 이게 충성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조선들과 아멘. 다시 또 올라가야지.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세요? 네. 우리 교회에서는 나는 이렇게 하는데 여기 오니까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며 하는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에? 까꿍. 좋아요. 에.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안 돼. 하나님 나라의 상표가 어린아이야. 오늘 세상 사람 다 굳어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 봐. 하나님 없는 다 굳어 있어. 그래서 골다공증에 다 죽어. 굳어 있어. 간경화, 간이 굳어버려. 그래서 굳어있는 병이 제일 무서운 병이야. 굳어있는 병이 제일 무서운 병이야. 굳으면 다 죽어. 몸이 굳어. 간이 굳어. 그래 간경화요. 골이 굳어. 그러니까 골다공증이 걸리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상표가 있어요. 전국의 상표는 어린아이가 순결해요. 아이고 좋아라. 이걸 잘해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연세를 잡수실 때 장로님 나이를 먹을수록 까꿍 이걸 잘해요. 나이를 먹어. 그래야 손자 손녀들이 좋아해. 무게 잡고 막 그렇게 하면 안 와.
뭔 말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언제나 어린아이 같이 순결하고 누룩 없는 떡이 되어서 그냥 말씀이 될 때 까르륵 좋아서 까르륵 아멘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막 나와요.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손 들고 아멘. 이렇게 나온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은 어른만 쓰는 게 아니라 아이도 쓰고, 남자만 쓰는 게 아니라 여자도 쓰고, 건강한 사람만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깨진 인생도 쓰시고, 문둥이도 썼다. 성경에 보니까 이런 문둥이가 나와. 와, 아람나라가 예나 오늘이나 전쟁의 역사잖아. 아람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수도가 사마리아에 포위해버렸다. 옛날에는 성 포위하면 끝나. 나갈 수가 없어. 성을 포위하니까 얼마나 먹을 것이 없는지, 오늘은 네 자식 먹고 내일은 내 자식 먹는, 이게 지금 북한의 실정이에요. 북한에 성한 시체가 없어집니다. 정말이에요. 현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비참한가요? 하나님 떠나서 그래. 좋은 여호와를 떠나면, 에덴을 상실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삽시다. 하나님 의지하며 삽시다. 그랬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 굶어 죽는다는 거야. 그런데 안에도 굶어 죽는데 밖에 있잖아요. 세상에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지. 그 중에서도 문둥이는요, 부정 타가지고 버림받았어요. 가족에서. 지금도 마찬가지. 그래가지고 성 밖으로 쫓겨나. 문둥이 네 명이 너무 배고파. 아니, 성 안에 있는 사람도 배고파 죽는데 문둥이도 이렇게 차례가 있겠어요? 너무 배고파. 그러다가 한 사람, 우리 성 안으로 들어갈까? 그러니까, 예, 친구야, 성으로 우리 가족들도 못 먹는데 우리까지 세상에 차지하겠니? 그때요, 살려니까 막 그때 한 사람이, 야, 우리 이럴 바에야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살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허구, 우리 그냥 에이, 아람나라로 가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유명한 말이라. 이판, 사판, 예수판으로 삽시다. 옆사람 인사에 이판, 사판, 예수판으로 삽시다. 이판, 사판, 예수판으로 살아.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예수판으로 돌려. 오늘 이 사람들이, 이게 신앙이에요. 예수판으로 돌려요. 이 사람이 신앙이, 이 문둥이들이 그냥 예수판으로 돌려버렸어. 그래가지고 막 스크럼을 짜고 영차 하고 갔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사용해서, 그 입을 사용해서, 그 말을 사용하고 천만 만마의 말굽, 연합군의 말발굽 쏘고 연합군의 음성으로 막 와 가자 떠그닥 이게 말이야. 아람 사람들에게 그게 연합군의 소리, 연합군의 말발굽 소리로 천만인의 소리로 들려가지고 오마마마마마마마마마 이스라엘이 세상의 용병들사가 애굽을 동원해가지고 우리를 지금 치러오는구나 하고 우와 걸음 안 내살라고 도망치고 다 갔다는 거야. 이렇게 도망갔다는 거야. 이게 현장이야. 너무 무서우니까.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문둥이 네 명이 이렇게 갔는데 하나님은 그걸 사용해서 천군만마의 소리로 바꿔버렸어.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말과학 소리. 이게 누구냐? 베드로라는 사람이 그냥 자기 나라 말을 하는데 각 나라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모든 족속이 다 자기 말로 들렸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상식으로 살지 말고 기적으로 살아라. 200만이 애굽에서 나올 때 200만이 왔어요. 와, 말도 못해. 200만이 한번 밥 먹으려면 이건 뭐 산덩어리가 막 무너지는 거야. 우리끼리인데 잘 들어봐요. 무슨 말 하는지. 우리끼리인데 200만이 솔직하게, 우리끼리니까 밖으로 나가지 마. 우리끼리인데 200만이 진짜, 우리가 200만이 요이 때가 오줌 싸면 한강 생겨. 진짜 그렇게 생깁니다. 그러니 그 200만이 먹으려고 밥 먹으려고 봐. 그런데 거기는 쌀 한 톨이 없어. 지금도 애굽에서 저 가나안 가려면 지금도 그 코스를 밟아요. 성지순례. 쌀 한 톨이 없어. 모래밖에 없어. 오늘 정말 이 사하라 사막 정도야. 텍사치 사막 봐. 근데 우리가 모래 먹는 게 아니잖아. 모래 먹고는 못 살. 상식적으로는 모래 먹고는 못 살잖아. 쌀을 먹어야지. 근데 쌀이 없어. 밀가루가 없어. 떡이 없어.
그러면 200만이 한번 먹으려면 하루 먹, 그 40년 거면 이건 상식으로는 살 수, 이성으로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상식으로 살았으면 상식적으로는 죽었어. 다 죽였는데 한 사람도 죽은 사람에서 거역해서 죽었어도 배고파서 죽은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으로 살지 말고 기적으로 살고, 내 생각으로 살지 말고 말씀으로, 말씀하심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말씀하심에 하늘문이 열리고, 말씀하심에 만나가 임했더라, 말씀하면 생수가 터졌더라, 말씀하면 홍해가 갈라졌더라. 이 복을 받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살아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을 때 빛이 있을 때 그 빛이 그 하나님 속에 들어가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백성들이여, 오늘 이 말을 듣는 거,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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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구나. 에? 오늘 나를 의지하지 말고 주를 의지하고, 꿈을 친 걸로 살지 말고 하늘 창고가 열려서, 내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상식으로 살지 말고 기적을 가지고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렇게 기적, 우리 변화의 포도주가 되게 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두 손 들고 아멘, 다시 두 손 들고 아멘, 다시 두 손 들고 아멘. 마지막 사르바 까부가 마지막 밑거름, 마지막 기름이잖아. 근데 주께로 다 갔잖아. 엘리사에게 가자 탁 드리잖아. 얼마나 야속해. 그런데 놀랍습니다. 거기에서 그렇게 헌신할 때 인간적으로는 드렸으니까 끝났는데, 그 중에 계속 한 번도 기름통에 기름이 끊어지지 않고, 그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끊어지지 않니? 이게 상식으로 살지 말고 기적으로. 여호와는 전능자니라. 여호와는 전능자지나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살아라. 말씀으로 은혜로 살아라.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성령의 통변으로 살아라. 이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주인공이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세 가지예요. 충성된 사람은 세 가지거나, 하나님께 충성, 사람에게 충성, 물질에 충성, 이 세 가지를 잘해요. 하나님께 충성, 첫째는 하나님, 시작 출발이 하나님, 그거는 하나님께 충성. 하나님은 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절하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뭘 만들고 절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에요. 시건치 아니에요. 변질치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이기 때문에 신 앞에는 충성의 질이 달라.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은 어떻게 인간과 같이 충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경외하는 거야. 경외하는 거야.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예배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께 충성. 그래서 충성 없는 사람 안 와. 오늘도 빈자리. 왜? 충성 없으니까 안 와. 그러니까 오늘 거듭나고 주님 만나고 피 먹은 사람, 예수 피 먹은 성령 받은 사람은 견딜 수가 없어. 아무리 핍박이고 억만금을 준다 해도 안 가. 오늘 이곳에 오야지. 아버지 집에 왔어.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이게 충성이에요. 오늘 나온 주인공들이 바로 충성된 자들인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생명의 샘이 터지는데, 잘 들어요. 이게 성경에 쫙쫙쫙 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즉 충성된 자에게는 생명의 샘이 터진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충성된 자에게는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는 복을 주신대. 다 그물로 잡히는데 벗어나는 복을 주신. 이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충성된 자에게는 견고한 하나님이 의대가 되어버린대. 반석이 되어주신대. 성루가 되어주신대. 피난처가 되어주신대. 두 손 들고 아멘, 다시 두 손 들고 아멘.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런 자에게는 장수의 복을 주신대. 충성된 사람은 다 죽여도 안 죽인대. 하나님이 다 죽는 가운데 너무나 충성한 게 그를 살려버린대. 장수의 복. 그래서 사물, 물질, 물질의 장수.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업을 해도 장수, 대회 나가도 장수, 재경주처럼 그냥 1등하게 하시고, 실력은 없지만 1등하게 하시고. 뭔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장수의 복이야. 사업을 해도 하나님이 장수하게, 다 망하는데 이 집은 안 망하게. 근데 환경적으로 이 집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장수하더라는 거야. 하나님이 지켜주심에, 하나님이 지켜주심에, 하나님이 지켜주심에. 두 손 들고 아멘. 이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자, 충성자에게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충성된 자에게는 하나님이 비밀을 가르쳐준대. 친밀한 복을 주셔. 비밀을 가르쳐, 비밀, 비밀번호를 가르쳐주신대. 여러분 이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적으로 충성하면 다 가르쳐요. 비밀 통장번호 다 줘버리잖아. 그 찾아와 그러잖아. 근데 사기꾼은 안 줘. 충성된 자에게 주시지.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자신을 드러내 주시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충성된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자가 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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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을 쳐줘버린다는 거야. 이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건지시는 복을 받으시, 부족함이 없더라. 충성된 자는 부족함이 없더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부족합니다. 양식을 주시고 영혼이 언약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내려주시고 소원을 이루어주시며 부르짖을 때 들어주시더라. 충성된 땀 흘리며 충성하며 부르짖으면 즉각 응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부르짖으면 안 돼. 충성하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 부르짖는 소원을 이루어주시더라. 아멘이십니까? 부르짖을 때 들어서 구원하시다. 또 충성된 자의 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한다. 그래서 충성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더라. 치료의 광선, 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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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시더라. 이 복을 받으세요. 근데 하나님께 이렇게 충성뿐만 아니라 하나님만 막 충성하면 안 돼. 사람에게도 충성해야죠. 조국에 충성하여, 대한민국에 충성하죠. 이 아메리칸에 충성. 내 조국이 없으면 망하면 소용없어. IMF 여기 당하면 소용없어. 조국이 대한민국 IMF는 정신 못 차리더라. 다 실축하고 다 쳐져. 오늘 미국도 어려워지면 우리가 못 살아. 이게 조국을 위해 우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충성이야. 여러분의 회사를 위해, 여러분 가정을 위해 충성이야.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뭐냐, 사람에게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지만 하나님만 관계 주는 건 말할 것도, 하나님과 관계 깨지면 끝나는 거고, 하나님과 관계가 개선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지만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야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사람 영혼도 사랑해야 해요. 이게 하나님과 나 사이의 수평,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수평적인 관계. 아멘이시며 욕을 잘, 그것이 충성이에요. 그러면 사람과의 충성은 뭐냐? 리더십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질서 속에 들어가. 아담이 그걸 깨버렸어. 질서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깨어지는 거예요. 공동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순종. 그게 바로 뭐냐? 그것이 바로 충성이에요. 세운 자 앞에, 리더십 앞에, 기름 부음 앞에, 준비된 목자 앞에.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자녀가요, 부모님 속에 들어가야 걔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 네가 잘 되고 장수하래. 부모님 속에 안 들어가. 순종 속에 안 들어가. 그럼 되는 애가 없어요. 그래서 네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영혼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와서 젖주는 게 아니야. 엄마의 젖을 주셨어. 그래서 이 아이는 엄마 젖 속에 들어가서 사는 것처럼 이 말씀의 생수, 여러분 담임 목사님 그 말씀 속에, 이 질서 속에, 그 음성, 이 젖, 신령한 젖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충성이라는 뜻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세요? 두 손 들고 아멘. 다시 두 손 들고 아멘. 이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물질에 대한 충성이에요. 이 물질의 충성은 뭐냐? 아이고, 물질에 대한 충성은 여러분이 거꾸로 살아. 막 물질을 우상으로 여기고 막 충성, 충성, 돈 앞에 충성, 충성, 충성 이렇게. 이게 아니고 반대로 돈을 깨버려야 해요. 옥합을 깨요. 물질을 깨요. 모든 게 다 주로부터 왔어. 이게 번제야. 소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려. 베스트 하나님께 11조, 온전한 11조, 온전한 감사. 모든 게 주로부터 왔사오니 아멘이십니까? 깨뜨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가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럴 때 하늘문을 열어주신다는. 내가 하나는데 하나님이 열을 주시. 우리 성도 중에 한 분만 간증하고 마칠게. 간증이 너무 많은데 한 분, 이 간증은요 임집사님인데 이분은요 부모님이 북한에서 피난 왔어. 그래가지고 손이 기해. 근데 자녀들도 애기가 잘 없어. 근데 이 임집사대 애기가 없어. 애기. 아이고, 우리는 애기 펑펑 나니까 좋지만 여러분 애기 없는 집은 정말 정말로 심각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몇 년 됐는데 애기가 없어. 그냥 막 오매불망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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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자녀 막. 그런데 어느 날 살려니까 참, 여러분 복 받으려면요 은혜부터 먼저 받게 되고 성령이 이 깨우치면 은혜 참, 말씀이 들리는 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게 최고의 축복자예요. 이런 마음이 오는 거야. 아, 내가 인본주의로 살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물, 이게 속건제예요. 여러분 회개의 제물을 드릴 줄 알아요. 내가 범죄했을 때.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속건제를 드리며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생명이 하나님께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게 주로부터 왔는데 하면서요. 세상에 이 양반이 이 생명을 위해서 아니 있는 그대로니까 그분은 참 사람이 복 받으려면 먼저 마음부터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렇게 그냥 들리고 그렇게 좋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을 주셔. 이 사람은 그래가지고 아 하나님 앞에 옷값을 깨야겠다.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인데 임집사님이 뭐냐면 자기 집을 그때 건축이 일어났네. 아 우리 교회이잖아. 10년 만에 이제 건축해서 2천석이 넘어요. 아름다웠는데 지하 35평 지하에서 시작해가지고 세상에 지하 물났는데 다시 뿜 올리면 또 나오고 지하 그 다음에 거기서 붕 돼가지고 1부 3부 돼가지고 또 간 게 또 지하 그래서 카타콤베로 10년을 살아서 우리의 소망은 쨍하고 해뜰날이요. 여러분 그렇게 10년간 죽였어요. 깨트리고 아 눈물 골짜기야 신라야 달밤이야 운명의 닭대가리야 이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깨트리네. 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복 주려면 반드시 죄성, 육성, 악성 그리고 시련, 연단을 그냥 그걸 통해서 여러분을 정극같이 나오게 하시고 여러분을 깨트려 죄성, 육성을 깨트려 정말 아름다운 사람으로 그릇을 만드시고 이렇게 하시고 축복을 주시라. 반드시 복 줄 때는 연단과 시련을 통해 주더라고. 할렐루야. 다 그런 과정을 다 거쳐 지금 행복. 근데 그때 세상에 그래가지고 그때 땅 사고 건축하는데 그때 세상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 옥합을 깨요. 그래서 집을 들여가지고 딱 하는데 근데 그 집이 아버지가 사줬어. 근데 인간적으로 아버지한테 인사는 해. 아버지가 사줬어. 내 거 아니니까 아버지가 사줬으니까 아버지한테 이렇게 그 아버지도 집사야. 근데 우리 집사가 아니라 바깥에 다른 데 집사야. 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다르게 이제 교회 생활이 이제 하는데 그 아버지한테 갔대요. 그 집사님한테 갔대요. 가서요. 아버지 하나 청이 있는데 그럼 웬일이냐 뭐냐. 자 우리 교회 건축하는데 아버지가 사주신 그 집을 하나님께 봉헌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머 아버지가 막 환영하는 게 아니라 그러려면 우리 집에 들어오지도 마. 발도 디디지 마 그거요. 엄마 나는 깜짝서 그게 집사요. 아니 그 아버지 집사하고 아들 집사의 하나님이 다른가 봐. 세상에 저 같으면 아 그러냐 선택했다. 우리 집에 정말 귀한 아들이 났구나. 야 요새는요 아이들 보고 돈 주고요 11조 감사 돈 주고 허락도 안 해 애들이. 응? 헌다가 놓고 입말 포켓해. 그런데 여러분 봐봐 내 자식 저는 그렇게 생각해. 야 내 뱃속에서 내 속에서 저런 효자가 나오다니 하늘의 효자가 나왔구나. 하나님의 효자가 나왔구나. 하늘의 영광이 나타났구나. 내 안에서 저런 자가 나타나다니 허야지. 효 그럼 이렇게 한 게 정상이 아닌가? 나만 정상인가? 여러분 근데 세상에 그러려면 세상에 내 집에 오지도 말라. 그때요 성령이 역사하면 담대하게 입에서 탁 튀어나온 게 아버지 손자 나와도 그러면 의 끊을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게 성령이 참 무서워요.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나올 때가 있어. 그래가지고 그 말이 탁 튀어나오니까 아버지가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달라지지 그런 거예요. 그만큼 생명 자식을 소원했던. 그래서 그때는요 쳐다볼 줄 알고 할 것도 없어. 그러자마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말 떨어지자 아버지 응답한 걸로 하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이렇게 그때는 뒤도 쳐다보지 말고 응답한 걸로 알고 나와버려요. 아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여러분 그랬으면 즉각 순종해요. 어떤 사람은 약속만 하고 나중에 없어지는 근데 그거 다 세상 마귀에게 다 가더라. 그때 그게 순종이야. 딱 그 응답 받자마자 바로 이걸 가져가지고 집문서를 가져가지고 목사님 사택을 와서 사도도 앞에 내묻는 거죠. 딱 가준 거예요. 네 분이 딱 그때 축복하는데 와 하늘과 땅이 열리고 막 너도 눈물 나도 감 왜냐면 이거 막 성령이 감동을 주는 하나님 음향했다는 거예요. 보좌가 열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너도 감격 나도 감격으로 막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오늘 야 하나님이 그걸 기다려 즉각 애기 주셨어. 와
거기서 나온 애가 축복이야. 그래서 이름도 축복이야. 임축복. 이야, 우리 가봐요. 이야, 세상에 하나님은 영락이 없어요.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 좋은 분이요. 위대하신 분이요. 능치 못함이 없어요. 생명의 주인이시요. 물질의 주인이시요.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으뜸이 하나님이 되십시오. 여러분, 결코 손해보는 이유가 없습니다. 죽을 때도 살립니다.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세요? 우와, 이렇게 자녀를 줬는데 세상에. 그랬더니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어마어마해요. 18,000평을 찾아주는데, 이야, 그 손주들의 땅인데 이게 잊어버리고 있었어. 엉뚱한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어. 막 산과 함께 버려진 거니까. 아, 그런데 막 어마마 놀라지 마세요. 대전에서 점점 확대하니까 거의 서울이 대전으로 오잖아요. 과학벨트가 오니까 어마마마마 거기서요 세상에 뭐가 일어나요? 시청에서 뭐 하는 거예요? 뭘 하니까 뭐잖아요? 개발이잖아요. 딱 개발하는데 주인 찾아가래. 18,000평을 하나님이 찾아주셨어. 18,000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할렐루야. 18,000평을. 이야, 놀랍잖아요. 내가 집한 채 드리는데 하나님 18,000평을. 그래가지고요, 그 확실한 증거가.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 와서 가족들이 와서 주장하려면 가족들이 와서 집을 짓고 살이한데 잠시라도. 그래가지고 흩어져 있던 가족이 다 하나로 모였네. 그래가지고 이 아들도 가게 됐네. 아버지도 오게 됐네. 가족촌이 됐네. 거기서 집을 짓고 지금 잘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아들 줬다고 아버지 집사가 그 손자 받았다고 축복이 받았다고 어머머 또 집 한 채를 아들한테 사줬어. 기념으로 생명을 얻어가지고 이야 이렇게 꾀가 쏟아져. 하늘문이 열려. 아멘이십니까? 이게 헛된 게 없어. 심는 대로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분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지 사람이 하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두 손 들고 아멘. 다시 두 손 들고 아멘. 와, 그래가지고요 세상에 그 집이 내가 108동 507호인데 바로 508호야 또. 그래가지고 뜨듬을 왔다 갔다야. 이야, 그래가지고 했는데 놀랍게도요 여러분 그 집 사줬는데 몇 개월 후에는 거기 집 짓는 그곳으로 가서 살이한데 그러니까 아파트가 나오잖아. 거기를 놓고 가요. 그때 이때라 이때라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보고 땅 사래. 주차장. 왜냐면 주차장 30평이 필요해. 왜냐면 교회 건물만 있으면 안 되잖아. 주차장이 필요해. 그래가지고 세상에 주차장 사는데 이때라 이때라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세상에 세상에 그래가지고 그 사준 508호 507호인데 508호 108동 508호 그 집을 또 하나님께 드렸어. 얼마나 뭐 얼마나 충성스러워. 체험받은 사람은요, 사람이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듯이 은혜 받으면 계속 은혜를 삼고 기도 응답받은 사람은 기도 응답해. 드린 사람은 계속. 그래서 이게 계속 받는 사람은 계속 받고 못 받는 사람은 뺏긴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야. 와, 이렇게 좀 멋지게 살아보세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세요? 우리 성가대 그렇게 좀 살아봐요. 성가대장, 성가대 이렇게 이렇게 지휘. 할렐루야. 아, 오늘 은혜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그걸 봉헌했어. 그래가지고 그걸 하나님께 봉헌. 그리고 그 집에서 지금 잘 살아요. 내 18,000평인데 야, 더 놀란 게 있어. 여러분 거기는 산과 함께 벨트로 묶여놨는데 와, 주변엔 다 묶어놨는데 그 집만 딱 하나님이 풀어버렸어. 와, 우리 한번 가볼래? 내가 지금 있잖아 흥분해가지고. 아니 주변에 이렇게 이 저기 같아요. 이 양 이렇게 행정수도가 여기 30분 안에 들어와요. 행정수도 서울이와 대전의 과학벨트와 함께. 그러면 이렇게 보면 거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독수리 양 날개 같아. 여기는 행정수도, 여기는 뻗어나는 거죠. 근데 다 묶여 있고 있잖아. 여기 있잖아. 한 폭판 가슴인 요 임집사 집만 빡 풀어주셨어 하나님. 와, 18,000평. 죽여줘. 와, 그 중에서 그걸 알고요. 이야, 얼마나 하나님이 쓰시는지 그 18,000평 중에서 10,000평을 교회에 드렸어. 아, 10,000평 우리에게 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아, 10,000평. 그 10,000평을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고마워가지고 애기 줬지, 생명 줬지, 하는 것마다 열어주는 거. 하나님이 이렇게
그래가지고 만평, 18,000평 중에 만평을 딱 해가지고 이미 봉헌 딱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개발만 하면. 그래서 우리는 거기로 개발 들어가려고.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요람에서부터 언제까지 죽음까지 그래서 거기다 실버 요람으로부터 시작했어. 학교로부터 시작했어. 그 다음에 양로원, 그 다음에 실버타운, 거기다가 그 다음에 또 수영장, 또 거기다가 하여간 복지타운으로 다 만들려고 그래. 이야 얼마나 좋은지. 그 한복판이 우리 대전의 한복판이야. 그렇게 딱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게 관문이야. 관문 이렇게 고속도로 관문으로 흘러가는 거야. 뻥 뚫려지는 거야. 5차선이 뚫려 막 와. 그리고 막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막 지금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 한복판에 하나님은 열방을 준비하시고 그를 통해서 중요한 것은 그런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자를 찾으신 그를 통해서 열방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부르시고 그를 통해 역사를 이루시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그 주인공이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합시다.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세요.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손을 높이 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바로 그 주인공 오늘 아침에 내가 되기를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준비된 목자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주님 시어라임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세요. 나와 내 가정을 쓰세요. 나도 그런 충성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세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뜨겁게 기도하세요. 불과 같이 하나님 앞에 언약하며 서원하며 하나님 찾으시는 그 주인공 오늘 아침에 내가 되기를 원함 나와 내 후손이 되기를 내 가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써 주시옵소서. 나를 써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충성된 사람을 찾으시는 아버지 그 충성된 사자가 제가 되기를 나의 가문이 나의 후손이 되기를 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충성 그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가게 어르는 저주를 끊어버리게 하시고 가게의 축복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충성된 사자가 되기로 충성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셔서 오니 하나님 앞에 내가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손을 들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자가 되기로 이름된 충성된 사람이 되기로 원합니다. 그 한복판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문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정이 이렇게 되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달라스 중앙 감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수대 유다지파로 사명자로서 주시옵소서. 수많은 일꾼들이 돌아오고 수많은 일꾼들을 파송하는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한복판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재물이 여기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 재물이 깨뜨려져서 충성되게 쓰임받는 재물이 되기를 재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십일조 온전한 감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도 드려지는 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써주시고 역사하여 손을 높이 드세요.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주인공이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손들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나와 내 가정을 써주시고 우리 교회를 써주시옵소서. 다 모든 게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번제로 내 자신을 드려지기를 원하며 물질의 옥합이 깨지게 하여 주시고 아낌없이 하나님 나를 위해 쓰인 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열방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일꾼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일꾼들이 파송되게 하여 창자 유다지파로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를 써 주시옵소서. 만없이 원없이 한 시대에 쓰임받기를 원하며 한 시대에 쓰임받다가 하나님 나라를 입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